안녕하십니까. 솔바이농원입니다. 예, 우리도 이제 드디어 고추를 심으려고 합니다. 고추 심는데, 고추 심기 전에, 사실 고추는 진딤을 한번 끼기 시작하면 거의 뭐 끝이었거든요. 거의 뭐 끝장난다고 봐야 돼요. 근데 고추를 심기 전에 진딤을 갖다가 진짜 한 80%는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, 그것 때문에 어떤 약을 써야 되냐, 화면에 잘 안 보였었나봐. 그것 때문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와갖고 제가 조금 바쁜데 전화 받느라고 대답해 주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딤을 춘 모종을 심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하는 방법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딱 뿌리고 나가면 그거는 뭐 진딤을 진짜 잘 안 껴요. 제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고추밭 때는 진딤을이 진짜 거의 안 꼈어요. 그렇다고 이제 이게 100%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한 80%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 거죠. 진딤을이 이미 왔을 때 약을 치면, 만약에 약값이 만약에 1,000원이 든다 이러면 예방을 하게 되면 한 20원도 안 들 수가 있거든요. 안 올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고추 심기 전에 반드시 진딤을 예방을 갖다가 하고 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. 진딤을 고추뿐만 아니라 오이, 참외, 뭐 기타 모종들, 진딤을 많이 끼는 모종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올해는 진딤을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한 통 갖다가, 요 세티스인데 이 한 통 갖다가 계속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세티스가 이제 한 약을 갖다가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진딤을이 더 잘 죽지도 않거든요. 그래갖고 올해는 세티스를 이제 그동안 다 썼어요. 뭐 우리 다른 모종에도 쓰고 비트에도 사실 이게 진딤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 세티스에도 쓰고 그래가지고 사실 세티스가 이번에 다 이제 끝났어요. 그래갖고 이 통이 아까워서 아까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거 들바람 들바람 상추 요것도 이제 정농에서 나온 건데 약 이름이 이쁘네. 들바람 들바람 뭐 꽃바람 뭐 맛바람 봄바람 좋습니다. 하여튼 들바람 요 약을 갖다가 올해는 해라. 요게 이제 약효가 어떤 게 있냐면 감자 같은 데도 수염 진딤물이라든가 뭐 우리 고구마에도 사실 진딤을, 고추는 이제 거세미 나방이라든가 모카 진딤물에 이제 그 다음에 정식전 토양을 설치한, 사실 이게 옛날에 제가 오이 농사 지을 때 처음에 기농해 가지고 오이 두둑을 이게 이제 만약에 두둑이라면 이 두둑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. 그러면 이 약 갖다가 이 두둑에다 전부 다 이렇게 뿌려줬어요. 전부 다. 그러니 약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. 진딤물이 예방될지 몰라도. 근데 어차피 비닐을 씌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예. 그러니까 농약방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. 약 많이 팔기 위해서. 예. 진짜다니까. 예. 근데 그런 방법을 하면 어차피 비닐을 쓰고 비닐이 안에 있는 거는 그 모종 심은데 그쪽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들바람 요거는 이제 고추에도 되고 배추 같은 것도 이제 복숭아 흙 진딤물이라든가 벼룩벌레에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벼룩벌레도 여기 진딤을 이걸 갖다가 한번 올 가을 김장기추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벼룩벌레도 참외 목화 진딤물 이런 것들이 정식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1회 정도만 해줘도 큰 한 80% 예방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뚜껑은 요거는 이걸 이렇게 봉지를 나와가지고 아 그럼 뚜껑 그거를 다 쓰고 그거를 보는 거야? 버리지 말고 이거는 작년에 이제 세티스 요걸로 했었는데 이제 계속 쓰게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놈들이 같은 밭에 니네는 뿌려봐라 나는 까딱 없다 이 식이거든. 그래서 이제 그치 같은 밭에 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. 젠장 색깔은 이쁘네. 이게 농약인데 농약인데 색깔은 이쁘네. 일반 칼탄패스라고
8탄 패스인데 올해 이게 그 4병계라고 고추가 이게 좀 씨앗값이 조금 나가는 거야. 그래 요 칼탄 패스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지가 꽃이 피려고 이렇게 벌어졌어요. 네. 몽오리가 졌어. 네, 몽오리 지고 막 그랬어. 꽃이 피려고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여기에 우에다가 이렇게 우에다가 아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. 이렇게 뿌려주고 바닥으로 떨어지게.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또 효과음이 나옵니다. 효과음 솔바이너는 이렇게 효과음이 비행기 아니에요. 비행기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줍니다. 이렇게.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. 여기는 이제 우리는 당조고추예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면 저 위에 한번 이렇게 붙여줘봐. 위로 앉았는데 위에 막 이렇게 봤죠. 이러면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약해를 입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 털어줘야 되구나. 털어줘요. 자 이렇게 털어줍니다. 이 손으로 좀 그런데 만지기 그렇다면 약이니까 아무래도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안에 자 여기 좀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여기 약이 이렇게 막 쭉 떨어졌잖아 그죠? 진드물 약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면은 이게 떨어져 버렸냐 약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물을 한번 푹 주는 거예요. 물을 한번 푹 주면 이게 이제 약간 녹으면서 이 안에 딱 달라붙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하지 말고 심는 날 여기 뿌리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물이 이렇게 좀 뿌리가 불게끔 물이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물을 푹 주고서 나가면 좋습니다. 여기 이제 심기 전에는 약간 거름기가 없게끔 약간 노르스름하게 해가지고 심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게 빳빳하고 되게 대가 짱짱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파리가 진녹색이면 이게 별로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심기 전에는 비료 같은 거를 웬만하면 주지 말고 이렇게 그냥 누르끼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야기가 막 죽으려고 그럴 정도로 뭐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물을 착 뿌려서 들바람 아니 바람을 탁 넣어줍니다. 넣어서 이제 해줍니다. 이제 요새 내 물 줄게요. 자 이렇게 위에 이제 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푹 줍니다. 그러면 이제 뿌리로 해가지고 이 상토 위로 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자 들어가면서 또 심기 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푹 주게 되면 심을 때 굳이 약을 아니 물을 또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어 놓고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한번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담배 나방하고 그다음에 뭐 총체 그다음에 진드물 응애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한번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. 자 이제 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약이 진드물 약이 밑으로 바닥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라앉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데다가 이제 물을 푹 줬으니까 자 물을 푹 줬으니까 한번 볼까요? 자 이제 약이 이렇게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약이 이 안에 보세요. 약이 이제 지금 되게 많거든요. 여기 쪽으로 되게 많아.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거야. 약이 물을 푹 주게 되면 이렇게 심으면 진짜 한 80% 정도 그 정도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. 꽃 폈다. 꽃 피운 것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곤추 심기 전에 제가 이제 뭐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었지만 확실히 도움되는 방법은 다 공유해갖고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진짜 힘 안 들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꼭
다른 뭐 세티스 아니라 세티스를 제가 그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들바람으로 이게 들바람 이걸로 한 거거든요. 이것도 약효가 진딤을 되게 좋아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벼룩벌레도 또 효과가 있으니까 김장 때도 아마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고추모두 올해 한번 이렇게 그 진딤을 미리 예방 효과 차원에서 진딤을 약을 미리 뿌려주고서 한번 도전해보세요. 정말 효과 좋습니다. 자, 이상 솔바이 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